서장대. 서장대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에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성곽이 산 위에 축성된 산성인 것과 달리 수원 화성은 산과 평지를 연결한 평산성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수원 화성의 특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서장대이다. 이곳에 서면 바로 아래로 화성 행궁이 내려다 보이고 수원시 경계 너머까지 조망할 수 있다. 서장대에서는 정조의 글씨와 시를 둘 다 볼 수 있다. 서장대의 다른 이름인 화성장대라는 현판의 글씨는 정조의 친필이다. 장대의 안쪽 기둥 위쪽에는 정조의 시가 쓰인 액자가 걸려있는데 내용은 서장대에서 장용영의 일사불란한 야간훈련을 지켜본 후에 만족한 심경을 나타낸 것이다. 서장대 뒤편에는 기계식 활인 쇠뇌를 쏘기 위해 높게 지은 시설인 천호대가 있어 서장대를 지키고 있다. 서장대 왼편에는 팔달산 기슭으로 내려가는 소환문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길이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서북강로와 화성문에 이른다.